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닷속 유나가족 기어는 왜 피해 있었나 전문가가 붐파킹 미스터리. 전남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조유나양. 가족 승용차에서 일가족의 시신이 29일 발견됐다. 유방감식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양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런데 경찰은 발견된 차량의 변속기 기어 가피 파킹 주차 상태였다고 밝혔다. 육지에 있던 자동차가 바다를 향해 이동하려면 디드라이빙 주행 상태여야 한다. 차량 고장이나 추락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전히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봤다. 이 교수는 조양 아버지가 극단 선택을 위해 바다로 차를 몬 후 무엇인가에 의해 기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첫 번째로 외부 충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량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충격 때문에 주행 상태로 놓였던 기어가 변경됐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내부 충격 가능성이다. 바다에 가라앉은 이후 조류 등으로 인해 조양 아버지의 자세가 바뀌면서 기어도 변경됐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의 부모는 실종 전 완동물대, 완도 방파제 수심 익사, 고통 방파제 차량 추락 등을 인터넷 포털에 검색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던 무렵은 조차가 크고 물살이 샜던 시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는 조양 아버지가 물에 뛰어든 후 의식이 사라지기 전 스스로 기어를 변경했을 가능성이다. 다만 이 교수는 이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물에 빠지는 순간에 고의로 기어를 바꾸는 건 매우 극적인 상황이라며 외부나 내부 충격에 의한 이동이 제일 개연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3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조양 가족으로 신원이 확인된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시작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수면제 등 약물 복용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바다에서 인양한 이 가족의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 정밀 감식을 통해 추락 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실종 직전 조양 부모의 행적과 통신, 금융 명세 등을 토대로 차량 추락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